전국이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혹한이 이어지겠는데요. 서울이 영하 15도, 파주가 영하 20도, 대관령은 영하 21도까지 떨어지겠고 실제 출근길 거리에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여기에 충남과 호남, 제주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삼각봉에는 60cm의 폭설이 쏟아졌는데요. 이 눈발은 밤부터 다시 굵어집니다. 눈은 강약을 반복하면서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50cm 이상, 서해안에 따라서도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눈이 오는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낮에도 좀처럼 기온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영하 5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3도, 부산 1도에 그치면서 전국적으로 종일 춥겠습니다. 일요일에 중서부 지역에는 눈이 살짝 지나겠고요. 성탄절에는 별다른 눈비 소식도 없겠고 오늘과 같은 심한 한파도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